한국 콘텐츠 진흥원 글로벌 게임 센터장 김효근입니다. 어제부터 개최된 이츠게임 2013 행사는 국내 게임 기업들이 해외 게임 기업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비즈니스 상담회입니다. 해외에서 90개 이상의 바이어들이 참여를 했고요. 국내 기업들도 200여 개업이 참여를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예년과 달리 투자 설명회, 취업 박람회, 그리고 기능성 게임 컨퍼런스를 함께 개최를 함으로써 대규모 인력들이 참석을 하는 국내 최고의 행사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보다는 많은 해외 바이어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내 게임의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특히 특징이라든지 다른 해와 다른 의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까지 수출 실적을 집계를 한 결과 이미 4천만 불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에 대해 가지고 해외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계약액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도 중소 게임 업체들의 온라인 게임들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 행사의 비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2C로는 저희 국내 행사 중에 G스타가 있습니다. G스타가 B2C 대상으로는 가장 큰 행사고요. B2B에서는 이츠게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좀 더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창업 박람회, 투자 설명회, 그리고 기능성 게임 컨퍼런스를 좀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게임인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